자, 원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 문제 여기 보세요. 마지막 문장이 빈칸이 뚫려있지? You will see.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What a difference. 감탄문이야, 얘들아. 중학교 때 what이 감탄부사로 사용된 거 봤을 거야. 감탄부사가 두 가지가 있어. How가 있고 what이 있는데 How는 어떨 때 써? How가 들어간 감탄문의 어수는 어떻게 됐죠? How 다음에 뭐가 와? 형부가 오지, 형부. 그지?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 How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 그 다음에 주어동사. How, 형부, 주동이야. 근데 what이라는 감탄부사를 쓰면 어떻게 돼? What, 관, 형, 명, 주동. 영어 공부 조그만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다 알아. 어떤 사람은 금시초문일지 모르지만 이게 원래 중요한 거였단 말이야, 중학교 때. 지금 what이 감탄부사로 사용된 건데 일단 이걸 알아야 돼. What, 관사,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What이 감탄부사로 사용됐을 때 어순이 이래. What, 관형명, 주동. 그래, 이때 what은 얼마나 뭐 이 정도야, 감탄부사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해석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이 문장이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해석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자, 지금 방문이랑 인천영어 친구들 외우셔야 돼요. You will see what a difference. 여기 지금 주어가 들어갈 자리잖아. 그러니까 what, 관사, 그죠? 형용사는 뭐 생략할 수도 있으니까 명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야. 너는 알게 될 거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차이를 만들지. 말 메이커 만든다니까. 메이커 디퍼런스가 차이 만들다거든요. 자, 1번 대입해보면 hot weather. 그 빈칸에 들어갈 만한 핵심어니까 이 글의 핵심어가 답이 1번이라면 더운 날씨야. 더운 날씨가 얼마나 큰 그런 차이를 만드는지. 2번 lack of fur. 답이 2번이었잖아. 근데 lack을 몰라. fur를 몰라. 저 단어 때문에 다 틀리는 거야. 자, 그럼 그 친구는 단어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lack은 결핍 부족이고 fur는 모피야. 모피가 뭔지 알지? 모피의 결핍. 엄마들 겨울에 입고 다니는 링크 코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모피여. 무스탕 같은 게 모피란 말이야. 3번 머슬 스트렝스. 근력이지. 머슬이 근육이고 스트렝스가 힘이니까. 4번 익세시브가 뭐야? 지나친, 과도한. 과도한 운동. 5번 디버시티. 다양함. 스피시스. 종의 다양함. 만약에 답이 5번이었어. 디버시티 몰라. 스피시스 몰라. 그럼 틀리는 거야, 저 단어 때문에. 4번이 답이었어. excessive 몰라. 틀린 거지. 3번이 답이야. must 몰라. 그럼 틀리는 거야. 결국 단어 때문에 틀리는 거야. 단어를 외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어 외우지 않고 영어 실력이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은요, 사칙 연산을 못하고 수학자라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원래 문제 답부터 내볼게. 봐. 아마추어들은 위에서부터 쭉 계속한다. 인간들은 챔피언이야. 이 짓들을 한단 말이야.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여기 읽었지 지금?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빈칸에 들어간 말이 핵심어거든. 더운 날씨냐? 모피의 부족이냐? 이걸 안 상태에서 가까운 문장 봐. 가까운 문장. 그 앞에 문장 보니까 Now 이제 take those jacket. 그 재킷을 벗어라! 재킷을 벗으래. take off은 벗다잖아. 그 재킷을 벗어라! 그리고 try it again. 그걸 다시 한번 해봐라.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 같아야 돼. 재킷을 벗고 다시 한번 해보래. 그러면 차이를 느끼고 어떤 차이야? 그럼 재킷이니까. 그러니까 모피의 결핍 이거지. 그밖에 없잖아. 재킷을 벗으라고 그랬는데. 하나 더 볼게. 그 앞에 문장 보니까 try wearing. try 다음에 동명사는 시험삼아 뭐 해본다. 시험삼아 입어봐. a couple of는 two란 뜻이야. 두 개 추가적인 재킷을. 재킷을 두 개 더 입어보래. 하나에다가 두 개를 더 겹쳐서 입어보래. 또는 better yet 더 나아가서 퍼코트. 아예 나왔네. 퍼코트. 모피 코트를 한번 입어봐. 오더 핫 휴미드. 휴미드 몰라도 더운 날에 휴미드는 습기가 많은 곳이야. 덥고 습기가 많은 날에 그리고 러너마 1마일을 뛰어봐. 옷을 두 개 정도 더 입어. 재킷을. 아니면 모피를 입고 더운 날 습기 찬데 1마일 1.6km야. 1.6km를 뛰어버려. 땀 범벅 될걸. 1.6km도 어떻게 한 800m가 반 가서 쓰러질 거야. 이제 그 재킷을 벗으래. 두 개 입었던 걸 벗어. 모피를 벗어. 날아갈 것 같지, 그러면. 더운 날 벗었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래. 넌 차이, 그치? 차이를 What a difference blank makes야. 이것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를 알게 될 거다. 부피의 부족. 무피 부족이 뭐야? 무피를 안 입는 거잖아. 그치? 무피를 벗었더니 완전히 날아갈 것 같아. 엄청 쉬운 문제였죠? 그치? 그래 안 그래? 이게 어려워? 그렇게 금방 풀 수 있잖아. 이걸 위서부터 주구장창 읽는 사람들부터 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이런 사람들부터 해서 아니면 기본적인 단어를 몰라서 틀린 사람부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자, 이제 내신에 대비해서 해볼게. 답은 이렇게 금방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문장씩 볼게요. Humans, 인간들은. 원래 문제 풀이에 있어서는 읽지 않아도 되는 문장들이지만 내신을 대비해서 보는 거야. 인간들은 챔피언이야. Long distance runners. 장거리 달리기의 챔피언들이다. 인간들이 다른 동물들보다 장거리를 잘 달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As soon as 접속사야 뭐뭐 하자마자 A person 어떤 사람 하나랑 침팬지 인간과 가장 닮은 그런 원숭이죠. You in one 사람과 침팬지가 start running 달리기를 시작하자마자 그 둘은 왜 보스를 써야 될까 얘들아. 보스는 둘일 때 다야. 여기다 만약에 all을 쓰면 틀려. all은 셋 이상일 때 전부야. 둘일 때 전부는 보스에 쓰는 거야. 둘 다 get hot. get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get은 무슨 뜻? become의 뜻이 되는 거야. 그 둘은 둘 다 부사로 쓰인 거야. 보스는. 보스는 대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동사 앞에 있으니까 부사로 쓰인 거야. 그들 둘 다 덮게 되어진대. 그래. 일단 우리가 막 달리면 목에서 열이 나잖아. 근데 누가 더 열이 날까? 침팬지 당연히. 왜? 침팬지는 털이 많잖아. 우리 인간은 침팬지만큼 털이 없잖아. Chimps, 침팬지들은 빨리 과열이 돼. Overheat, 명사도 overheat이고 동사도 overheat이야. 명사는 과열, 타동사일 때는 과열시키다, 자동사로 과열되잖아. 침팬지들은 빨리 과열돼. 이렇게 생긴 문장기호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뜻이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는 뭐야? 즉, 다시 말해서 나머지 하나는 반면에. 반면이겠죠? 반면에 인간들은 do not, 그렇지 않아. 이게 대동사예요. 이걸 만약에 아라고 하면 틀려. 얘들아, 이 do not이 가리키는 게 뭐야? do not overheat. do not 다음에 overheat가 생략돼 있죠? 왜? 반복되니까 생략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do not overheat를 간단하게 do not 했단 말이야. 이때 이 두는 대동사로 사용된 거야. 자, 대동사가 뭔지 모르겠어. 괜찮다니까? 선생님 지금 대동사 얘기하는데 뭐가 생략되는지 잘 모르겠어. 괜찮아. 어떻게? 외우면 돼. 여기 아하면 안 된대. Humans do not. 두냐 아냐 이렇게 나왔을 때 아하면 안 된대.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침팬지들은 빨리 과열된다. 반면에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 왜? 그 차이는 뭐야? 인간은 침팬지보다 털이 적으니까. 왜냐? 여기 있네. 왜냐하면 그래. They are much better. 그들은, 인간들은 훨씬. 이 much는 뭐야? 뒤에 비교급이 있으니까 비교급 강조부사죠. 이 자리에 이렇게 very를 써놓는단 말이야. very는 안 돼. very는 비교급 앞에 쓸 수가 없어. 비교급 강조부사 다 몰라도 괜찮아. even, much, still, far, all, 몰라도 괜찮아. 그냥 여기 much냐 very냐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very 안 돼. 저 뒤에 better, 비교급이죠. 비교급 앞에 베리는 못 쓴다. 그거 하나만 알면 돼. 그게 그냥 문법이야. 이 문법도 영어는 다 암기야. 비교급 앞에 베리는 못 씀. 그게 그냥 문법이고 그는 외우면 되는 거야 그냥. 자, I 다음에 왜 M이 와? 아우면 안 되고 이조면 안 되잖아. 왜 I 다음에 M이 와? 왜? 그거 설명할 수 있어? 외우는 거야 그냥. 문법도 외우는 거야. I 다음에 M이야. 과거형은 was고 다 외우는 거야. 영어는. 단어 뜻부터 문법부터 그냥 다 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니? I 다음에 왜 M이 오는지 아는 사람 선생님 설명해줘봐. 내가 1억 드릴게요. I 다음에 왜 M인지. 아나 이즈는 왜 안 되는지 설명해줘봐. 이유 있어? 없어. 그냥 외우는 거야. 네이티브한테 물어봐. 야 니넨 왜 I 다음에 M을 쓰냐? 그거 아마 황당하다는 웃음을 지을 거야. I don't know 그럴 거야 아마. 모르는 거야. 어? 우리말도 생각해봐. 우리말도 왜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 왜 아빠한테 아빠라고 불러? 이유 있어? 그렇게 불러왔잖아 옛날부터. 그죠?
그런 거야, 언어는. 그냥 외우는 거야. 그걸 따지고 막 그런 게 아니란 말. 그냥 심플해. 공부하는 말이 심플해. 선생님 얘기했잖아. 영어는 심플해. 그냥 시간을 갖고 반복해서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야. 심플해. 어? 머리 쓰고 이런 게 없어. 수학은, 과학은 다 머리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게 없어. 자, 비교급 앞에, 뭐, 비교급 앞에 비교급 감정사, 입은 멋지, 파, 그런 거 다 몰라도 돼. 비교급 앞에 베리 쓰면 안 된다. 그냥 심플한 거야. 시험은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됐잖아. 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인간들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be good at이 뭐뭐를 잘하다죠? 그 굿의 비교급이야. 뭘 잘해? at 전치사고요. should는 동사야. 전치사 뒤에 동사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동사가 동명사로 바뀐 건데 단범 단잡이가 끝잡이 겹쳐진 거야. should는 얘들아 should는 떨쳐내다 그러든. 자, 머리카락이 빠져 이런 것도 should고요. 콧물, 코피가 나 이것도 should야. 피를 뚝뚝 흘려 should야. should. 뱀이 허물을 벗어 이거 다 should야. 알았어? should는 뭔가를 떨어뜨리다. 흘리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인간들이 훨씬 더 잘해. 뭐?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을.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을.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이게 다 똑같은 얘기라고 했잖아. 주제가 뭐라고? A lack of fur. fur가 뭐라고? 모피. 모피가 뭐야? 털이잖아. 털! 그치? 털. 털의 부족.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털이 부족해. 그래서 유리하단 말이야, 장거리 달리기에. 심플하잖아. According to, 전치사, 뭐뭐에 의하면, 뭐뭐에 따르면. One leading theory. 한 가지 leading, 앞서가는 이론. 하나의 그런 앞서가는 이론에 따르면 ancestral humans, ancestor의 형용사. ancestor가 뭐였죠? 조상이야. 그 형용사니까 뭐야? 조상의. 조상의 인간들이니까 우리 인간 조상들이죠. 우리말에선 인간 조상이라고 그러지, 영어에선 조상의 인간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한 가지 리딩, 앞서가는 이론에 따르면 우리 인간의 조상들은 lost, 잃었다. 그들의 털을, 진화를 통해서. 옛날에 우리 인간도 덥수룩했대. 고대 인간의 화석을 보잖아. 그러면 뭐 원숭이 같아. 막 털이 막 부슬부슬하단 말이야. 진화하면서 다 없어진 거야. 왜?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여기 엉덩이 있잖아. 엉덩이에. 어? 우리 인간도 꼬리가 있어. 선적이 있어. 꼬리뼈가 남아있어. 꼬리뼈가. 원래 꼬리가 있었는데 진화하면서 필요가 없으니까. 생물들이 있잖아. 생물들이 진화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은 퇴화된단 말이야. 그건 알지? 그게 진화론이잖아.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앞으로 지금보다 뭐 한 10만 년, 20만 년 우리의 후손들, 인간들 있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랑 똑같을 것 같니? 아니야. 달라질 거란 말이야. 우리 지금 우리가 안 쓰고 있는 신체기관들은 분명히 퇴화될 거예요. 자, 우리의 조상들, 인간의 조상들은 그들의 이런 털을 갖다가 잃었어. 헤어가 머리카락만 헤어 아니에요. 온 몸에 있는 털이 다 헤어야. over, successive야. 성공적이냐 아니라 연속적이냐. 성공적인은 successful. successive는 연속적인. generation은 세대 아니야, 세대. 어? 부모 세대, 자녀 세대 할 때는 세대. 그러니까 연속적인 세대들에 걸쳐서 앞으로 대대에 걸쳐서 그지? 어? 우리 조상의 인간들은 그 이후로 대대에 걸쳐서 그들의 털을 잃어왔다. 털이 필요 없어진 거야. 옛날에 털이 수북했는데 진화를 통해서 털이 없어진 거야. 왜냐하면 because는 접속사니까 절여올 거야. less야, less. 뭐의 반대말? 더 적은 털이 의미했기 때문에 더 시원하고 더 효과적인 장거리 달리기를 그렇게 의미했기 때문에. 장거리를 달려야 돼. 어? 인간이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전에는 어때서 사냥과 수렵 생활했잖아. 장거리를 달리고 뛰고 그래야 돼. 동물을 사냥하고 열매를 따려면. 근데 털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야. 어? 힘이 다 땀, 여름에 얼마나 덥겠어. 어? 겨울에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진화하면서 다 빠져나간 거란 말이야. That ability. 그 능력. 지시어가 있네. 요 문장 사비. That ability. 그 능력이 뭐야? 그 능력이. long distance running이죠. 바로 앞에 있는 장거리 달리기죠. 그 능력은 허락했다. let. 사역동사야. let은 사역동사. our ancestors. 목적어. 사역동사는 목적어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는 목적어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쓸 수 없다. 만약에 여기 to, out, maneuver 이러면 틀린다 그 말이야. 자, out maneuver는 뭔가를 계략으로 해서 이기다 그 말이야. 그래서 쉽게 말해 이기다야.
누군가를 있잖아 머리를 써서 어떤 계략 있죠 계략 어? 얕은 수 이런 걸 써서 누구를 이기다가 아웃 머뉴버란 말이야 어. 이런 단어는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밑에 뜻을 줬잖아 이런 단어는 몰라도 괜찮죠 괜찮아 하지만 다른 단어들은 선지 같은 데 나온 단어는 모르면 안 되죠 그런 능력은 우리의 조상들이 어? 목적보 토부정사 안 돼 이기도록 그 다음 outrun 더 잘 달리다 더 잘 달리도록 prey가 뭐야? 먹잇감이죠 먹잇감 prey 그 능력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의 먹잇감보다 더 잘 달리고 그 먹잇감을 이기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래 그러니까 먹잇감을 갖다가 따라가서 막 같이 따라가서 장거리 따라가서 그걸 갖다 잡아먹기 위해서 장거리 능력이 필요한데 이 장거리 능력 장거리 달리기 능력 이걸 발전시키려면 털이 방해물이 되는 거야 털 그러니까 털이 퇴화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문장의 위치 어퍼 삽입 주제 try 예를 든 거야 한번 입어봐라 만약에 이 문장 앞에다가 연결을 붙였다면 for example를 붙일 수 있어 여기다 붙였다면 이 문장도 삽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입어봐 try 다음에 to 부정사가 올 때랑 동명사가 올 때의 차이 to 부정사가 오면 노력한다 해준 try가 동명사가 오면 시도하다야 한번 입어봐 a couple of가 뭐야 얘들아 한 쌍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to란 뜻이야 두 개 extra는 추가적인 두 개의 추가적인 재킷을 한번 입어봐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 두 개 추가로 옷을 상의를 입어봐 저 오늘 덥잖아 또 밖에 나가서 뛰어보세요 어떤가 무지하게 더울걸 그 다음에 두 개를 벗어봐. 날아갈 것 같을 거야. 어? 세상에 그거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또는 오 배로에 더 나아가서 그 말이야. 또는 더 나아가서 4코트 4가 모피야. 모피 코트를 한번 시험삼아 입어봐라. 오너 핫 휴미드 휴미드가 뭐라고? 어? 휴미드가 습도가 많은 이거 이런 단어 모르면 안 돼. 어? 요거의 명사는 humidity야. 요게 습도야, 습도. 습도. 이게 형용사고 이게 명사야. 이런 단어 모르면 안 돼. 이 단어가 실제 이 문제랑 큰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단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덥고 습기 찬 날에. 어? 그리고 run a mile. 1마일을 한번 달려봐. 1마일 동안 달려봐. 1마일은 1.6km라고 했어. 그러면 아마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Now, 자, 이제. take off, take off 같은 뜻이 되게 많거든 이게 자동사일 때는 비행기 같은 게 이륙하다, 새가 날아오다 이런 뜻이야 타동사일 땐 벗다, 벗기다 그 다음에 만약에 목적어가 기간이면 그 기간만큼을 쉬다라는 뜻도 있어 take off는 진짜 뜻 많은 단어야 여기서는 벗다죠 동사랑 부사로 이루어진 이어동사로 쓰인 거야 그 자켓들이 바로 추가적인 자켓, 모피 자켓 이런 거란 말이야 이런 문장도 나올 수 있어, 삽입으로 다 이런 거 낼 수 있어 자 이제 그런 자켓을 벗어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해봐. 그게 뭐야? 1마일 달려보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 자켓을 벗고 1마일 달려봐. 아마 훨씬 더 잘 달릴 수 있겠죠? 이 문장의 위치. 그럼 you will see. 이 문장 외워야 돼. 해송 빼고 you will see. 그럼 여러분은 당신은 알게 될 거야. What a difference.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게 뭐라고? 감탄부사예요. What? 반, 그 다음에 명, 주, 동인데 주어가 비어있는 거야. 여기 a lack, 결핍, of, for, 그치? 이런 모피의 결핍이, 이런 모피의 결핍이, 털의 결핍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봐. 큰 차이가 난다 이거지. 그래서 a lack of for, 2번이 답이었던 거야. 자, 빈칸 삽입 주제, 그 다음에 뭐야? 서술형 자 얘들아 주제는 뭘까 주제는 뭐야 주제가 뭐야 우리말로 얘기해봐 잘하고 와야 돼요 다시 이리 와요 월요일날 응?
왜 인간이 더 적은 털을 가지고 진화를 했을까잖아. 우리말로도 얘기를 못하는 거야. 어? 아, 뭐 이게 주제로 나오면 선지가 물론 출제자 마음이겠지만 어? 대충 그런 거 골라주면 돼. 우리 조상들이 아까 조상이란 말 나왔잖아. 인간들이 우리 조상들이 어? 점점 더 적은 털을 가지고 진화한 이유지. Why? Humans, 인간들이 진화하다가 뭐야? Evolve야. 왜 인간들이 진화를 해왔는가? With 뭘 가지고? Less, 더 적은 헤어를 가지고. 뭐 요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건 출제자 마음이야. 선생님은 요 정도로 정리해. 요런 거 비슷한 게 답이 되는 거야. 인간들이 더 적은 털을 가지고 진화해온 이유. 아니면 더 적은 털에 이점. 그것도 괜찮아. 되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점이 뭐야? 이점. 이점. 어드밴티지죠? D. 어드밴티지. Of. 저기 있는 거 뭐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less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다가 a lack of for. 이렇게 써도 돼, 이 자리에다가. 더 적은 털의 이점. 이런 모피의 결핍의 이점. 이런 것들을 골라주면 돼. 다행히도 지금 이번 중간고사 때 모든 여기 있는 모든 학교들이 주제 쓰라는 건 없었으니까 연속고 빼고, 연속고 주제 쓰라는 게 있었는데 연속고 빼고 나머지 학교들은 주제 쓰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골라만 주면 되는 거야, 주제. 문법, 삽입, 주제, 그 다음에 서술형. 다른 학교들 해석 빼고 나머지 학교들은 마지막 문장, 감탄문 무조건 외워야 돼.